오늘 또 인터뷰를 네.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 좀 봐요. 기다리던 아, 순서예요. 네, 저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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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의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미모가 예전엔 민낯으로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어서 화장발이라는 망언을 하셨다고 본인 스스로도 깜놀할 만큼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언젠지. 오늘처럼 이렇게 드레스에 예쁘게 꾸몄을 때, 오늘 네, 같은 날 오래간만에, 너무 이뻐요. 제가 정말 너무 기다리던 아름다우십니다. 순서거든요. 예, 너무. 개인적으로 용팔이는 본인에게 또 어떤 드라마인지. 용팔이는 땡땡땡이다. 글쎄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용팔이는 너무 진지할지 모르겠지만, 네, 진심 어린 열정과 노력이 통한다는 걸 알려준 드라마? 좋은 좋은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의 시야에 가리지 어이가 또 않게끔. 네. 아무튼 오늘 또 드레스를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의상 포인트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드라마에서 살짝 흑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블랙 시크? 네. 블랙 시크. 되게 도도하시고 도도하세요. 세련되시고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럼 브이의 팬분들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시상식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이따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이렇게 되니까 SBS 용팔이 정도 생기나 보지. 김태희 무주리 죽여버리기로 결심했다. 조수장 씨, 후보 다섯 분들 모두 정말 우열을 갈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가진 분들이시네요. 저도 과연 어느 분이 수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수장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2015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최우수상 SBS 용팔이의 김태희. 네, 김태희 씨는 오래간만에 안방 극장의 용팔이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상대에게 무서운 복수를 하는 한여진 캐릭터를 완벽히 표현해내면서 인생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용팔이는 높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촬영지, 배우들의 모두 화제라고 합니다. 김태희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김태희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그만큼 더 기쁘고 또 떨리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오진석 감독님, 그리고 예쁘게 촬영해주신 윤대영 촬영 감독님, 조명을 또 예술로 해주신 전홍근 조명 감독님, 그리고 재밌는 대본과 멋진 여진이 캐릭터 만들어주신 우리 장영민 작가님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정말 밤낮으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변함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깨닫고 성숙하게 해주는 우리 많은 팬분들께 이 기쁨 함께하고 싶고요. 우리 팀 이진권 이사님, 민재, 그리고 유진이, 서윤이, 주아, 슬지 너무너무 고마워. 네.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